아줌마! 아줌마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야 아줌마! 아이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해? 창문 내려봐 창문 내려봐! 아니 뭐하는 아줌마야? 예? 문 열어봐 창문 열어보라고! 아 왜 그러세요? 아이 참 미치겠네 진짜. 아니 뭐 운전을 왜 1차선에서 왜 이렇게 천천히 달려? 죄송해요 저 초보 운전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초보 운전이면 뭐 저기 뭐야 그렇게 천천히 달려도 돼? 아,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이 아줌마가. 아, 문을 열려면 문을 열어야지. 문 잠가놓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아니,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김여사라는 말이 나오지. 아우, 진짜 답답하게 운전하고, 진짜. 나오라고, 이씨. 아니, 아줌마. 예. 아까 보니까 내가 한마디 했다고 앞에서 더 천천히 달리던데? 보복 운전이야? 아니, 보복 운전 신고해줘? 아, 그 보복 운전 한 거 아니에요. 그 보복 운전 신고하면은 벌금 500만 원인 거 알아볼라. 그 미안하면은 나 양아치 아닌데 그냥 미안하면 한 200만원만 보내. 네? 뭐해야 200만원 싸게 해준거지. 뭐 양아치로 하나 진짜. 저 왜 그러세요. 신고하면 500만원이야 200만원 달라고. 맨날 뭐가 이렇게 죄송한데 뭐가 이렇게 내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안 내려?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 나 씨 왜? 내리라고 내리라고. 아 씨 내렸어 왜? 뭐? 어? 뭐요?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뭐? 아 그쪽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 내가 먼저 물었잖아! 저 저기 개인 사업자는 사람인데요. 뭐? 개인 사업자는 사람이라고요. 뭐 법인까지는 아니고 개인 사업자. 그 저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많이 힘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지금 내가 지금 그거 물어봤어? 저번에 소득신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안 나와서 환급 받았어요. 뭐 그런 사람입니다만. 왜 내 여자친구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냐고. 제가 소리 질렀다고요? 소리 안 질렀어? 여기 트럭이랑 차 많이 다녀서 크게 소리 안 내면 안 들려요. 그래서 좀 언성이 높았던 거예요. 제가 소리를 좀 낮춰볼까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예. 네. 자기가 이거 나 자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 좀 해봐. 지금 와. 뭔가 많이 열받으신 것 같으니까 좀 거리를 좀 두시죠. 야. 어디가? 네? 어디 가냐고. 아, 좀 거리를 두자고요. 거리. 일로 와. 어디가 얘기하는 중인데. 좀 열받으셨으니까 좀 거리 좀 두자고요. 여기 있으라고. 조용히 하고 있어. 나 자고 있었을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자기가 직접 얘기해봐. 내가 초보운전이잖아. 초보운전인데 어린이보호구에서 천천히 갔다고 뒤에서 뭐 엄청 빵빵거리더라고. 뭐? 어린이보호에서 빵빵 됐다고 뭐? 아이씨. 정신없는 놈이네 이거. 그리고 막 나한테 창문을 두들기면서 타이어로 발로 차면서, 발로 차면서 나오라고 협박하고 협박하고 막 그래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진짜. 나 무섭고 죽는 줄 알았다. 아니 뭐 협박을 해 이거. 정신없는 놈이네 진짜. 막 뭐라더라 그 보복운전으로 신고한다고 보복, 200만원 막 자기 200만, 입금하라고 나보고 뭐, 협박하라고 200만원을 내? 이거 정신없는 놈이네 진짜. 아 지금 누가 들어도 지금 두 분이 더 정신없어요. 뭐? 어떤 사람 들어도 지금 두 분이 더 누가 이야기할 거예요? 한 사람만 이야기하세요. 너무 정신없어. 아 왜 그래요? 정신없게 만드시고. 아 200만원? 너 진짜 한 200대 맞아볼래? 아씨 200대 아, 하지마 왜 그래. 아 진짜 자, 기다려봐. 아, 죄송해요 하지마. 아니 됐어. 저기요 그만하시죠. 저 여자친구분도 지금 많이 겁먹고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저 여자친구분 아까 저기 마음의 상처도 있으시니까 더 이상 이게 상처받는 거 저도 원치 않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만하시죠. 네, 그만하세요. 아니 당신 때문에 내 여자친구 마음에는 상처를 입었는데 당신이야말로 여기 와가지고 내 여자친구한테 정중하게 사과해. 저기요 저도 여기 긁혀가지고 에? 못 긁혀가지고 이게 상처받았거든요. 사과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당신한테 사과를 왜 해? 사과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어? 못하겠다고. 못하겠다면 남자답게 제가 시범 보이겠습니다. 어? 저기 여자친구분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범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겠습니다. 아이 뭐하지? 그리고 저 앞으로 저기 뭐야 그 여성 운전자분한테 협박하고 무시하고 좀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그 어? 아니 그 같은 남자끼리 그 여자를 보호해줘야지 그 어떻게 여성 운전자를
아우 진짜 자기야 가자. 죄송합니다. 갔다 자기. 끝났다? 주문하시겠어요? 아 보자. 알바. 아 네네. 나 혹시 믿고? 나도 싫다. 아 나도 싫다. 또 깔끔하고 뭐지 이거? 그 메뉴는 여기 메뉴판 보시고. 아 이거 필요 없다면 네가 뭐 알아서 그 마시는 선택해주면 되지. 뭐 마신 거? 그러면 불고기 잘 나가거든. 그래 그래 그거 하나 갖다 주고. 그럼 자 보자. 감사합니다. 아니 잘하면 준다. 잘하면 준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네. 그 2인분 같은 1인분 갖다 주고 가이. 아이고 왜 진짜 먹는 거 아름답노. 고사하나 맛있게 들어요. 제가 결제할게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저희 식사 좀 할게요. 어 하세요. 저도 이따 식사할 거예요. 이 잘 간잖아. 아이씨 마마돈 같은 게 잘 안 하면 되지. 아 저희 일해야 돼서. 말이 인상 쓰나? 아닌데요. 아 앉아 씨. 가라. 그래, 그 뭐 우리 아가야 대학생이라 했나? 아 네. 그 어디 뭐 오빠가 뜻하고 뜬거 장난 아니지? 그 뭐 인상을 다 봤어. 네 이런 인상 쓰면 안 느낀다. 너 머리카락 보이나? 아 죄송해요 제가. 아니 야야 태도가 진짜 잘못됐다 이 사람아. 금방 바꿔다 드릴게요. 어, 이게 그럼 사과하는 태도가.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아니면 누구 사장 불러가, 봐봐. 니 짜라볼까? 아, 아니, 죄송합니다. 사장 어딨노? 저기 아저씨. 그만 좀 하세요. 아, 식사하세요. 아, 식사하세요. 아니, 뭐, 사랑쌈, 사랑쌈. 사랑쌈. 지금서 이만, 지금서 이만. 무릎 꿇어, 임마. 지금 고기도 타보면 오빠의 마음도 탄다. 사과할 거면 자식이 뭐 제대로 했지.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겠어 젊은 사람에. 정현아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야? 너 김동수 맞지? 어? 왜 검사님이요 우연님이십니까? 검사님이요 우연님이십니까? 내 여자친구한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와! 아 형수님! 아 약간 말씀하시지 형수님 일어나시면 어 일어나시지 죄송합니다 형수님 어 일어나시지 죄송합니다 형수님.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몰랐네 형수님인지 몰랐네. 와 나 밖에서 뭐 깜짝 놀랐네 진짜. 아 말씀하시니 나 몰랐습니다. 야 정현아 뭐 무슨 일이야 지금. 식사를 하시는데 이 반찬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 했다고? 야 네 너 집행유예라서 내가 조용하게 잘 살라고 했지? 아, 아유, 고생. 아,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야, 어디 가는데? 예? 아, 야, 앉아. 가 있어. 밥 먹었냐? 아, 아니요. 아, 나 배고픈데 밥 좀 먹어야지. 예, 이거 좀 안 건드렸습니다. 깨끗하고. 아, 식사하시지. 그럼 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앉아있어. 아, 야, 반찬 하나 올려봐. 반찬 하나 올려보라고. 웃어? 반찬 하나 올려봐. 반찬 올리라고 반찬. 정신 못 차리네. 시금치 반찬 올려. 반찬 내려. 티 올려. 티 올리라고 임마. 티 올려. 티 내려. 티 올려. 티 내려 임마. 내려 임마. 티 올려. 티 올린 채로 반찬 올려. 뭐 하시지? 올리라고 임마. 보기 흉하네. 야, 티 내려 임마. 정신 좀 차려지나? 아, 검사님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아, 뭐 저도 요즘 뭐 착한 일 하고 살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 저번에 임마 창고에서 불날 때 왜 너 창고에서 너 혼자 노산 먹냐고 있어? 어? 창고 불나가지고 울고 불고 한 사람들 생각 안 해? 검사님 그 뭐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불을 끌라고 노산 먹는 진지하게 한 겁니다. 진지하게 그만 한 곳에만 싸던가. 왜 오줌을 그렇게 흔들면서 싸? 왜 좌우로 흔들어? 누가 봐도 지금 장난친 것처럼 보이잖아. 정신 못 차리네. 어? 야, 티 올려. 아, 그만. 티 올려 임마. 티 올려. 티 내려. 티 올려. 티 내려. 티
티 올려. 티 내려. 티 올려. 티 올리고 입꼬리 올리라고. 티 올리고 입꼬리 올리라고. 새끼 장난 안 되겠어. 정신 못 차리네. 예, 사무장님. 그 옛날에 그 김동수 알죠, 김동수. 옛날에 그 기소처리 하려다가 그 소취한 내용이 뭐죠? 아, 관공서에서 그 술 취해가지고 오줌 싸고 난동 피운 거, 뭐. 아, 그거랑 몇 개 엮어가지고 이번에 기소처리 하시죠. 아니, 돈내지 마. 그,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외국 잘 드시죠. 아니, 왜 마. 일어나. 아, 그거 좀 넘치네, 저거. 야,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예. 어? 약자한테, 어? 센 척 하지 말라고. 어? 명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약자한테 센 척 하지 말고, 팁 주고 가. 예? 팁 주고 가라고. 죄송해요. 뭐야? 더 줘? 애플워치. 더 줘. 응, 가, 이제. 앞이 안 보여. 가. 제가 말잘해 검사님. 어, 가. 고맙습니다. 조용히 살아라. 예. 아, 전 여친 만나러 왔어요. 블라디미 씨, 무슨 나오라면 나와. 어리버리 하잖아, 전 여친. 별로 자존심도 없나 봐. 그냥 뭐 나오라면 나오고 밥 사라면 밥 사고. 그러니까 또 나온대. 나중에 소주 한잔 하자. 왜 이렇게 되죠? 야, 니 어디냐? 자식이 행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어. 총격사고? 야, 미쳤어? 오다 갔다 천리하고 없나?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줘. 예. 죄송해요, 늦었죠. 오래 기다리셨대요. 뭐하냐, 너 지금? 오래 기다리셨지. 아이, 늦게 오면 늦게 오고 뭐 거울 좀 보고 오던가. 아, 진짜 얼굴 봐라, 씨. 아,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화장도 못하고. 아, 오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면서. 누가 뭐 어디 같이 다니겠냐? 아유, 창피하게 같이 못 다니겠네, 진짜. 근데 응. 오빠, 어쩐 일로 보자고. 뭐, 어쩐 일이야. 그냥 뭐, 그 뭐, 너 저기, 돈 좀 있냐? 돈이요? 오늘 오빠한테 보냈었잖아요. 아이씨, 뭐, 언제 보내, 그거를. 그거 진짜 썼지, 그거를. 돈 있어 없어 딱 이야기해. 제가 사실은 부모님이 분식집 개업하신다 그래서 제가 좀 돈을 보태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준에 갖고 있는 여윳돈이 한 10만원 정도밖에. 지랄한다 지랄해. 10만 사람 매겨? 정신 차려든. 어? 나나다니까 전 남친이니까 너나 만나주는 거지. 너 저기 남자 누구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직장이 뭐 번듯하냐. 너 계약직이잖아. 계약직이잖아. 저 공장에서. 그러니까 돈 있냐고. 제가 월세 내려고 진짜 모아뒀던 50만 원이 있는데요. 급하면 이거라도 먼저 쓰세요. 그거 있구만. 그거 있어. 있구만. 줘봐. 야,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내가 뭐 너한테 뭐라 했냐? 전화랑 오늘 오랜만에 저기 뭐야 오빠랑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자. 어? 오랜만에. 아, 있구만.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괜히 너한테 말을 더 미안하네. 아, 나 참. 야, 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어?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갑자기 땡기네. 뭐 하냐, 너 지금? 오빠한테 돈을 다 들여서 커피를 샀더니 하나 정도 살 수 있으면. 그럼 내 것만 사와. 한 잔만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으면. 아, 네네. 뭐 또 싫어져, 또 싫어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두 잔 주세요, 두 잔. 두 잔 주세요. 야, 정현아, 오빠 기억 안 나? 성현이 오빠, 성현이 오빠. 너 옛날에 너무 요만했을 때 오빠가 그 슈퍼마켓에서 너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쭉쭉 받아주고 많이 했는데. 아, 성현이 오빠, 성현이 오빠. 네, 기억나. 성현오빠. 아, 왜 정현이 많이 컸네. 아, 왜 정현이 많이 컸네. 잘 지냈어? 잘 컸네. 어. 어이. 어이? 어이? 아니, 그쪽 뭔데? 여기 갑자기 자리에 이게 뭐 이렇게 앉아요? 넌 뭐냐? 저 정현이 전 남친입니다. 야, 뭐 전 남친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정현이 남편이 한 남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서 커피 좀. 아, 당신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갖고 와. 아, 당신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갖고 와. 나 갖고 가려고 했어요. 왔나?
오빠가 사는 거니까 맛있게 잘 먹어. 네. 그쪽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아, 나 진짜 이 자리 왜 이렇게 불편하냐 오늘. 불편하면 딴 데 가서 앉아. 그냥 이 자리가 제일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와요. 딴 데 가면 싫어요. 사장님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야 정현아. 오빠가 그 소소하게 이 사업장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 아... 너 그 뭐 힘든 거 있거나 해결할 일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해. 뭐 다 해결해 준다고요? 아니 나도 사실 요즘에 좀 뒷골 땡기는 일이 많이 있는데 뭐 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 여기 어때? 이젠 앞골이 막 땡기지? 근데 뒷골 땡기는 건 신경 전혀 안 쓰일 거 아니야. 어떻게 해줘? 야,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진짜. 아 열이 받아? 물론 열이 받으면 안 되지. 어, 오빠. 열이 받으면 안 돼. 어? 열 받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 몸이 안 좋아. 이 선풍기도 세고 열 받으면 안 되지. 어, 열 받으면 안 돼. 또 내가 이 열 받는 거 해결해 줬네. 내가 이 열 받는 거 해결해 줬네. 아 나 진짜 사람 더 열받게 하네 진짜. 어? 아 더 열이 받으면 안 되지. 이거 좀 더 가까이 해주면 되지. 자, 자. 자. 진짜. 저기 형씨. 저 누가 형씨인지 모르겠어요. 다 동글동글해가지고 준비하지. 저 누가 형씨인지 모르겠어요. 다 동글동글해가지고 준비하지. 예? 동글해가지고 준비하지. 예? 저 선풍기가 연속 3개 갔다고요. 예? 날개 있는 형씨, 날개 없는 형씨. 날개 있는 형씨, 날개 없는 형씨. 날개 있는 형씨, 날개 없는 형씨. 누가 형씨입니까? 어, 저기 형씨. 어, 형씨. 어, 형씨. 누가 형씨예요? 삼형제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 좀 치워주시죠. 삼형제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 그 남의 전 여친, 예? 좀 머리머리하고 좀 나이 어린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한테 그렇게 넘길 정도 아니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야, 정현아. 이 양아치 같은 새끼 만날 거야? 말 잘해라. 그래야 내가 너 다시 만나준다. 알겠냐? 야, 양아치 같은 무슨 말을 잘해, 어? 아니, 큰 X다거나, 진짜. 야! 미쳤네, 이거. 뭘 미쳐, 이 X. 니가 미쳤지. 할 거니까, 진짜. 갈비뼈 다 풀어줘. 웃지마, 내가. 어떡하냐, 니 전 여친 빡쳤다. 응? 가자, 오빠 오늘 맛있는 고기 사줄게. 일로 와.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